여기 나왔어요. 근데 여기 호치민에서 가장 유명한 벤탄시장 앞에 나왔는데 어떤 꼬마아이가 와가지고 돈 달라고 구걸을 하네요. 아,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도 이런 일 되게 많았는데 좀, 아, 좀 그래요 마음이. 그래서 밥 먹었어? 밥 먹었어? Did you have breakfast? Wanna get some chocolate milk? Milo? Milo? Okay, Milo? Okay, 가자, Milo. 야, 그래서 초코우유 하나 사주려고. Milo 마실래? Milo 좋아해? 이거 많이 따라옵니다. 뭐 그래, 구걸하는데 돈을 직접 주면 안 되거든요. 왜냐면 이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, 돈을 준다고 해도 이게 과연 이 아이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부모가 시킨 것인지 그런 걸 모를 경우가 있어요. 아, 돈을 주면 장기적으로 다 도움이 되지 않아요. 물론 지속적인 후원이 있으면 괜찮겠지만 이렇게 한 번씩 일회성으로 해주는 거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. 조심. 밀러. 이거 오케이? This one okay? One, two, three. Take a peek. 이거 먹고 싶어? 저는 밀러를 먹겠습니다. 엄마야, 자. 사실 예전부터 맛있어. 예전부터 유니세프에 후원을 하면서 유니세프에서 캠페인 모델도 했었거든요. 그리고 그때 국제개발협력이라고 ODA를 공부했어요. 공적개발원조. 근데 그런 거 공부하면서 이렇게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는 아이들에게 돈을 줘봤자 도움이 안 된다, 이런 거를 되게 익히 들었어요. 되게 엄청 많이 들었어요. 왜냐면 이게 돈을 줘도 그게 애들이 뭐 했을지 모르고, 워낙 가난한 집의 경우에는 집에서 엄마가 외국인한테 구걸 좀 해오라고 이렇게 시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. 아, 돈을 주지 말라고 하는데, 사실 이거 그 아까 요플레 하나 샀어요. 저는 이거 초코우유 먹고. 근데 요플레 사주는 것 자체도 어찌 보면은 외국인한테 구걸 하면 뭔가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인식을 심어줄 수가 있는 거긴 한데, 그래도 제가 아, 좀 마음이 좀 너무 그래가지고 돈을 주기는 그렇고, 이제 뭐 먹을 거라도 하나. 꼬마! 어, 꼬마 돈. 아, 근데 꼬마 돈 달라 그랬는데 편의점 들어와서 자기 혼자 물 사서 가는데? 살짝 다 낀 기분인데? 아, 저기 저 꼬마가 가족들 위해서 물을 샀네. 예, 호치민 시티에 보면 저런 식으로 길거리에서 이렇게 구걸한 사람이 꽤 있어요. 뭐 어딜 가나 마찬가지겠지만 서울도 마찬가지고. 근데 저런 사람들 보면 좀 그래요. 특히 아이들이 와가지고 구걸을 하는 경우에는 되게 좀 지나치기가 조금 힘들어서. 아프리카에서도 진짜 돈 주면 안 되는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진짜 사탕 하나 정도 사 먹을 수 있는 용돈 지어주고 그렇게 보냈거든요. 그래서 아이들 죄가 없는데 좀 약간 마음이 아프네요.